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특화 의료기술 유치 기반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병원 5개소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4박 5일 동안 광저우와 하이난성을 방문했습니다. 광저우시는 인구수가 1,270만 명인 항구 도시로 인천시와는 지난 2013년 12월 3일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2018년 외국인 환자 4,065명을 유치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관광 설명회에서 중국 광저우시의 7개 계열사와 인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간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MOU도 체결해 인천시는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규웅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인천시는 고부가 가치 산업인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 중국 시장 개척은 물론 향후에는 중동과 미얀마 등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